그중에 오늘 쓸 거 부세조기 그냥 구워 먹어볼까 싶어요. 생선 맛있게 구워 먹는 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생선 굽는 게 쉬워지면 반찬 차리기 되게 쉬워지거든요. 비늘 있잖아요. 뭐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쑥쑥 벗기면 돼요. 지느러미는 이렇게 떼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배를 따는데 여기 잡아서 툭튀면 다 떨어져요. 여기만 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게 비려. 장간 막 요게 비려.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 뜯어야 돼요. 요거. 하, 어쩜 저렇게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. 물긴 좀 닦았어요. 왜냐? 난 소금을 뿌릴 거거든. 내 간잡이가 된 것처럼 서. 안쪽까지. 무슨 안동의 강고등어 저기 간제비. 간제비 같네요. 절였다 먹으면 훨씬 감칠맛이 좀 세져요. 맛을 올려주지. 한 30분, 1시간이면 충분해요.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짜진다 이러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잖아. 다음엔 너무 짜. 그럴 때 우추장 드레치에 쌀뜨물. 쌀뜨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면 간이 좀 맞아요. 아, 쌀뜨물에? 약간 물이 나왔어. 벌써 이렇게 1시간도 안 된 데서 이렇게 됐거든요. 그렇네. 요거 좀 물기를 닦아주세요. 너무 꼼꼼히 안 하셔도 돼요. 기름 좀 뿌리고. 난 기름을 좀 넉넉히 뿌려요. 기름 엄청 부으시네. 나는 기름을 좀 튀기듯이 넉넉히 부는 스타일이에요. 튀기듯이. 아, 튀기듯이 굽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. 넉넉하게. 넉넉하게. 중불로. 중불에서 한 4분, 4분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4분. 중불에서. 중불에서 4분. 뒤집어 볼게요. 맛있겠다. 오, 색이 너무 예쁘다. 벌써 한쪽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. 계속 뒤집고 뒤집고 하는데 4분이요. 4분. 그럼 껍질 다 떨어져요. 맞아. 네. 중불에 4분. 4분. 생선 구우실 때 막 살 다 뻑 꽁치 막 하면 꽁치가 다 알몸 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맞아요. 저 제가 그래요. 그거는 팬이 늙었거나 코팅이 벗겨졌거나 기름을 너무 안 쳐서 그래요. 그래서 항상 쇠팬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. 아, 기름을. 아, 와, 기름이 엄청 나오네. 본인 기름이 나와서 기름이 확 늘어요. 아까보다 기름 더 늘었죠? 얘 기름이 쭉 나와요. 잠깐 올려놓을게요, 여기다가. 다시 꺼내줘야 돼? 이렇게 안 하면 기름에 담궈져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아유, 그렇지. 아. 난 다 익었다고 봐요. 잘 붙였다. 플레이팅 하면 되잖아. 아, 이거 부세가 되게 실하다. 그러게요. 저도 지금 방금 그 생각했는데. 되게 실하다. 야, 이거는 흰쌀밥이랑 그냥 먹으면, 야, 난리 나겠다. 야, 고명을 올려, 여기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. 아니, 고명을 저렇게 예쁘게. 와. 대박이다. 갑자기 부세가. 넣어주면, 어우. 갈치보다 올라가요. 메인 요리로 쫙 올라가요. 네, 메인 요리로 올라가요. 저러고 3만 원에 일품 요리를 내놔도 돼요. 그렇죠. 너무 맛있잖아. 이게 왜 싸? 이게 얼마였죠? 3천 원. 3천 원이야, 이게. 두 마리 3천 원. 껍질이 되게 맛있네. 껍질엔 간이 싹 돼 있어서. 와, 밥이랑 먹어야 돼요. 아니, 손님 오실 때 이렇게 내놔도 좋을 것 같고. 최고죠. 삼겹살. 아, 이거